버브 촬영 왔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찬이 형이랑 단둘이 왔습니다. 컨셉 자체가 약간 레트로 느낌이라가지고 자유롭게 좀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조명 쪽을 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제 앞에 보였던 이상한 몽글몽글 떠다니는 이 반점 같은 그것 때문에 모니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. 어떻게 나왔나요? 그죠? 약간 갈색이랑 핑크 그리고 빨간색에 이 형광 이런 포인트도 총 세 착을 입거든요. 다음 착장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. 아 진짜. 이런 거 하는 거 맞아요? 네. 아, 뭐 해도 돼요? 뻔뻔하게. 저거 쓰니까 뭔가 왕자님 같다. 갑자기? 너무 잘 어울린다. 인디드 화보는 저희 또 세준이, 한세와 촬영을 했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로 수빈이와 함께 찾아왔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 많이 느꼈어요. 아 우리 수빈이 많이 컸구나. 그래서 콩쿨 대회 입상 사진도 보고 나중에 B컷도 제가 따로 빼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나고 너무 잘 나오고 수빈이와의 케미는 저희 집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액팅이 굉장히 크고 무빙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역시 인디드 슬슬 몸이 풀리는 것 같으니 다음 작장에서 뵙겠습니다. 저희 수빈이 네. 같이 하잖아요. 맞아. 특이하게 오늘은 찬이 형이랑 저랑 단둘이서 지금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맞아요. 이번 컨셉이 또 약간 레트로 맞아요. 컨셉이었는데 의상도 좀 특이했었고 헤매도 되게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 너무 즐거웠고요. 사실 저희도 처음 약간 시도해보는 의상도 있고 포즈도 그렇고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말해주지 않습니까?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. 우리 많은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인디드 15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안녕.